번째 문제 드릴게요. 잠깐만 집이 있고 라면! 아 잠깐만 집이 있고 라면! 아 어, 라비 빨랐어 라비 빨랐어 오. 라비 나 홀로 집에? 정답 나 홀로 집에? 정답 야, 옆전 안 돼! 아니, 그걸 왜 잡으려고 그래? 아니, 내가? 저거 어떻게 먹어? 근데 빵이라니. 빵 사러 가서 절대 안 사는 이 빵을 내 돈 주고 산 적이 없는 이 빵을 지금 먹어봐. 맛있게 먹으려면 장군의 아들처럼. 그러니까 이 와중에 내가 지금 조금 더 큰 걸 찾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제일 한창 먹을 텐데. 아, 근데 시원해. 와, 그럼 너무 맛있지. 가는 길에 사 먹을 거야. 분명히 맞췄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프냐. 하나, 둘, 셋.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 디딧! 형, 건축학개론! 정답. 와. 건축학개론! 정답. 와. 어, 어이! 그게 무슨 건축학개론? 저 형수님 계시잖아, 형수님! 버스에서 구하잖아. 저기까지는 수지자. 아, 그래? 어, 나 지금 뒤져서 딱 필요했는데. 야, 오늘. 든든해, 아이가 진짜 오늘. 먹는 거지. 잃었어. 어린애들은 다 먹었네. 훌쩍 훑는데 우린 시간이 오래 걸려. 어린이. 자, 해보자 한번. 하나, 둘, 셋. 저 뭐야? 뼈가 왜 있지? 죽었어. 아이가 있어. 아, 수염 있고. 불났네? 불났어. 아이가 있고 가족이야? 강신가? 저 누구야? 아, 저기! 아, 진짜 싫다. 하나, 둘, 셋. 둘과 함께. 하나, 둘, 셋. 둘과 함께. 정답. 아, 맞다. 아, 맞다. 신과 함께. 맞다. 아. 내가 몇 번 해봤는데, 몇 번 해봤는데. 잘라 먹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먹는 게 나아? 어떻게 나아? 형. 한 번에 먹을 수 있어. 먹어봐. 한 번에 보여줘요. 한 번에. 안 되지. 실패. 안 되잖아. 안 되지. 실패. 안 되잖아. 안 되니까 내가 궁금했어. 이게 된다고라고 내가 안 돼.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돼. 빵 냉장 보관 진짜 잘했나 봐. 다 먹었어. 되게 시원해 크림이. 너무 어렵다. 마지막 남은 빵 한 개 걸고 마지막 영화 이모티콘 퀴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정훈! 오! 정훈! 오! 정훈! 오!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땡! 아, 나왔어. 진짜? 뭐야? 아! 정훈! 아! 정훈! 아! 정훈! 좋은 건 나쁜 건 이상한 건. 정답. 와! 와! 뭐야, 시현아! 우와, 정확히 하셨네? 정확히 하셨네? 우와. 오. 야,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내가 정훈이 형한테까지 밀리다니. 야, 나 야, 이거 재밌긴 한데, 어렵다. 반전으로 확 꺾어가지고 뭐 국밥 같은 거 하나 나오는 게 진짜 멋있는데. 아, 이거 여태까지 먹었던 거 다. 자, 라면. 마지막 메뉴는 바로 라면. 설명이 필요 없는 메뉴죠?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영화 속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온 대한민국 대표 식스틸러죠. 마지막 원샷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샷.
라면이 걸린 마지막 라운드는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배우 25인의 이름을 올린 송강호 퀴즈입니다. 송강호 씨가 출연한 영화 제목을 최대한 많이 적으면 됩니다. 야, 마지막은 주관식이네. 한 글자로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너한테 지금 불리한 거 아니야? 아유, 선호가 진짜 좋아하는. 어쩔 수 없이 라면을 또 먹어야겠네. 뭐라 왔었지? 이거 좀 뒤로 가서. 잠깐만. 야, 베끼지 마. 보지 마. 아, 그거 제목 뭐더라? 아, 그 있어. 그분 나오는 거, 그 국밥 먹는 거. 어, 맞아. 어, 그거 까먹었네. 빼먹을 뻔했네. 맛있어. 어, 나이스. 근데 대충 이렇게만 적어도 내가 이긴 것 같아. 좋아하는 배우가 나왔으면 너는... 그러니까. 성능이 먹혔는데? 아, 또 뭐 있나? 그 생각 하나가... 하나가... 아, 너무 간절해. 5... 4... 3... 2... 오케이! 1... 끝! 아, 오케이. 드릴게요. 돌아가면서... 아, 부르는 거야, 빙고 같이. 하나씩? 부르시고 오케이, 오케이. 있으면 지우면 돼요. 김동호 씨부터 갈게요. 오케이. 내가 넘버 3야. 오케이. 아, 있지. 그거 당연하지. 넘버 3라는 용어가 있어? 아. 그것 때문에 이제 확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마야광. 아, 그거 없어. 아, 그거 못 적었다. 괴물. 아, 괴물을 안 적었어? 안 적었어? 형 뭐 적었어? 괴물 투거였어. 안 나왔어? 괴물 투거였어. 아, 기생충. 기생충을 안 적었어, 내가.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우와! 왜 어려운 것만 생각해? 관상하겠습니다. 관상 있습니다. 미량. 미량을 안 적었어. 아까 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놈놈놈. 아! 아까 했는데. 아니, 뭘 적은 거야? 그렇지. 야, 유명한 거 다 빼먹었어. 미쳤나 봐. 야, 형은. 아, 남준이 만들어준 진짜 기억 속에 있는 실마리 같은 기억을. 해운대. 해운대 안 나왔어. 나왔어. 국제시장. 안 나왔어. 아, 그러면 그거 알려줘. 국밥 어디서 드셨어? 뭐 변호인에서도 먹었고 무한세계에서도 먹었어. 범죄의 재구성. 고기 왜 나와? 고기 악시양식이 나오는 건데. 얜 나보다 더 없네. 너 라면 끝났다. 너 라면 끝이다. 밀정. 우아한 세계. 차도하겠습니다. 쉬리. 각자 보니까 채점해서 개수만 써주세요. 8개. 꼴찌. 저는 11개입니다. 많이 맞췄어. 택시라고밖에 안 적어서. 저 12개. 오! 전 난다? 몇 개예요? 저 15개입니다. 아! 우와. 저는 15개. 오! 오? 저는 15개. 어? 어? 어, 그러면 나랑. 화장사 마돈나의 문세윤 씨.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씨 하실래요? 아, 선배님 부탁드립니다. 그러시죠. 저도 송강호 배우님 영화는 많이 봤는데